여러분이라면 이 마을에 살고 싶으신가요? 안녕하세요. 찍사홍입니다. 저는 지금 김포시 운양동에 나와 있습니다. 세상에 좋은 집은 많지만 좋은 입지는 참 드물죠. 저도 전원주택에 살고 있습니다만 저라면 이 마을에 들어와 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아주 꼼꼼히 살펴볼 테니까요. 영상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. 참고로 토지 가격은 제목과 썸네일에 표기해 놓겠습니다. 그럼 한 바퀴 둘러보시죠. 요즘 참 힘드시죠? 잠시 힐링 좀 하시죠? 마치 외국 전원 마을에 나온 기분이었습니다. 평평한 대지에 길게 늘어선 그림 같은 집들, 정말 간만에 보는 귀한 풍경이더군요. 먼저 위치부터 좀 볼까요? 여긴 연예인 윤상현 메이비집 그 아랫마을이죠. 이미 오를 대로 오르고 매물조차 귀한 이 동네, 꼭 여길 들어와 살라는 게 아닙니다. 이 영상으로 입지를 유심히 살펴보란 얘기. 그래서 왜 이렇게 비싼지, 왜 지금도 계속 오르는지, 또 단점은 어떤 게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 세부적으로 체크할 것들은 이렇습니다. 여기 지하철역은 걸어서 얼마나 걸릴까? 또 서울 가는 버스는 어떤 게 있지? 역시 초중고는 다 모여있네. 구체적으로 어디에 뭐가 있는 거지? 아파트가 많으니 당연히 대형마트도 가깝겠지. 종합병원까진 또 얼마나 걸릴까? 호재! 다른 것보다 악명 높은 김포 지하철, 이 운양역 입장에서 어떻게 해결 방안은 없나? 자, 이 정도면 이 마을 분위기 대략적으로 파악되셨을 겁니다. 이제 아까 떠올랐던 그 작은 질문들 직접 걸어다니면서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죠. 날씨도 좋은데 저랑 같이 동네 한 바퀴 걸어보실까요? 마을 중심부에서 김포 골드라인 운양역까지 고작 500m. 이것 하나만 봐도 척하면 척이죠. 장기동 전원마을처럼 빼곡한 인프라,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. 버스요. 이 노선들 보시죠. 서울역, 강남역, 인천공항까지 버스로 한 방에 다 갈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역시 자차가 가장 빠르겠죠. 여기서 김포 한강 IC까지는 고작 1km. 이렇게 빵빵한 교통편, 문제는 출퇴근길. 이건 조금 있다가 다시 얘기해보죠. 아파트로 둘러싸인 마을답게 초중고도 예상대로 다 모여 있습니다. 하늘빛 초중학교, 청수초와 김포제1고가 보이네요. 또 최근엔 김포대학교 캠퍼스가 들어서는 상황. 이렇게 되면 한 동네에서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원스톱으로 해결 가능. 병원은 운양동에서 본 종합병원 그대로입니다. 살짝 거리만 좀 바뀌었죠. 뉴 고려병원이 14km 14분 거리에, 김포 우리병원은 5.3km 차로 11분만 가면 있네요. 역시 엎어지면 코 닿을 때죠. 노후에 병원 가까운 데 살아야 한다는 염려, 여기선 할 필요가 없겠네요. 하지만 큰 마트는 현재 근처에 없습니다. 킴스클럽, 하나로 마트 등 중급 규모 마트들이 군데군데 있을 뿐이죠. 뭔가 쇼핑이 좀 아쉽다 하시면 차로 10분 나가세요. 바로 이 롯데마트가 해결해 줄 겁니다. 이렇게 겉보기엔 아무런 근심도 걱정도 없는 평화로운 마을. 하지만 출퇴근 시간만 되면 상황은 급반전! 평일 오전 8시 김포 골드라인 상황입니다. 정말 콩나물 시루가 따로 없죠. 그도 그럴 것이 운양동, 장기동 두 지역 인구가 상당합니다. 2019년 통계청 지표를 보시죠. 운양동 4만 6천여 명, 장기동 4만여 명, 장기본동 3만 5천여 명. 이렇게 인구는 많은데 보세요. 열차는 애게 딸랑 두 칸. 이러니 지옥철이라 불릴 수밖에. 그렇다면 해결 방안은 역시 광역고속철도 GTX뿐. 운양역 바로 전 정거장이죠. 장기역에서 출발하는데요. 목적지로 말들이 많지만 일단 들어서기만 해도 숨통은 좀 트이겠습니다. 또 운양역 사거리엔 이런 환승센터와 주차장이 열심히 공사 중. 어떻게든 교통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이 엿보이더군요. 하지만 이 모든 게 출퇴근 러시아워 때문. 만일 여기서만 자유롭다면 크게 거슬리진 않겠죠. 자, 어때요? 잘 보셨나요? 여러분이라면
이 마을에 들어와 살 수 있으신가요? 아, 저라면 어땠을까요? 이번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이 마을의 장점과 단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. 먼저 장점은 이렇습니다. 또한 아쉬운 단점은 이렇습니다. 그럼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. 주거독립 만세!